마포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 친화도시의 재지정됨에 따라 지정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마포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3가지 보험을 지원합니다. 마포구 구정소식지 내구장 마포에서 제8기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마포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를 위한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도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는데요. 마포구가 다시 한번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계속된 여성 친화도시 마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 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는 서울시 최초 여성 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전국 최초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공간 BPA 조성 등 다양한 여성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여성 친화도시로 운영되며 관련 정책 인프라 확충, 안전 네트워크 운영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이번 재지정과 함께 여성 친화도시를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 세 가지 보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원하는 세 가지 보험은 구민 안전보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풍수해 보험입니다. 먼저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 안전보험을 통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형으로 보장합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응급비용, 치료, 수술, 입원 등 기존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등 총 6개 항목을 지원하며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지만 공유 자전거 등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풍수해 보험을 지원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소상공인 등이며 주택 침수 시 최소 400만 원, 상가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에게 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구정소식지 내고장 마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지역 소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포구가 관내 초등학생 5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구정소식지 내고장 마포에 제8기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5명 내외로 신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마포구청 누리집에 첨부된 어린이 명예기자 지원서와 파일로 된 증명사진 각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이력과 자기소개, 마포구 어린이 명예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마포구에서 집수리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워볼 수 있는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생활권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셀프 집수리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총 4회로 구성되며 1회차에서 집수리의 이론부터 전동 공구 사용법, 그리고 인테리어 필름 시공 등 집수리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글 폼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소 집술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던 1인 가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의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은 6.9시간이라고 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으로 알려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도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 알코올, 흡연 등은 피하고 전자기기를 늦게까지 보지 않는 것 등 오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해 없이 푹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